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며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기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에게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려는 사람을 사탄은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더 멋진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은 외로웠습니다. 그때 사탄은 사람에게 다시 다가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람은 즐거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멋진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초된 것, 모출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날 위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